광주의 역점 사업인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광주시는 이제서야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어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집적단지 7층 창업동은 전체 7층 가운데 6층까지 골조가 올라간 상태에서 지난 3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공업체의 부도 탓인데 올 연말 준공기일을 맞추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이 업체와 공동 도급사들의 공사 재개만 기다렸습니다. 두 달 넘게 시간을 허비하다 최근에서야 공사 재개가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공사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업체에 대한 이 어떤 위험 신호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캐치해서 이걸 제대로 진행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은 닥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의 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를 조속히 선정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발빠르게 대응 못한 것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사실 그 2단계 사업과 기업들이 장비를 쓰는데 충격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실증 창업동의 준공이 미뤄질 것으로 보여 관련 AI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AI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규정하고 총력전을 펼쳤던 광주시가 안일한 대응으로 사업 차질을 초래한 데 대해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